네, 안녕하세요. 힐링 차량원입니다. 저번 이영돈 PD가 간다 역술인 편을 봤고요. 요번에 또 2편을 봤습니다. 2편을 봤는데 1편에서 나온 거에서 이제 조금 더 심화가 됐더라고요. 심화가 됐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같은 역술인으로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 함정을 파고 그 함정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함정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역술인들이 정말 그것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함정이라는 게 어떤 함정이냐면요. 이영돈 PD가 함정을 판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이영돈 PD가 함정을 판게 아니고요. 역술인 스스로가 함정을 팠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첫째, 역술인은 철학하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학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 무속인, 무당들이 점을 치는 사람이고요. 역술인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사람입니다.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역술인들이 점을 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점을 쳐서 맞추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해석을 다 잘해서 이 사람의 과거를 맞출 수 있느냐라고 그거를 자기의 능력 의 척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순이 일어나는 것은 상담자이자 조언자입니다. 이영돈 PD도 얘기했지만 상담자이자 조언자이거든요. 어떤 것을 많이 마치고 그러면은 점치로 가야죠. 근데 어떤 상담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게 역술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학문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역술인들이 어느 순간 얼마나 잘 맞추느냐를 기준으로 자기의 그 역량, 자기의 그 척도를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맞추려고만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영돈 PD가 이제 가져온 것들을 가지고 과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편집이 된걸 수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뭐 당신이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노력을 해라, 뭐 어떤 게 좋다 이런 얘기는 없고 계속 과거 얘기만 하거든요. 물론 그게 편집이 되었다고 하면 좀 저는 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만약에 편집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역술인 스스로가 과거 이야기를 너무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역술인도 왜 저는 그렇지 못했을까?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주라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이런 부분을 고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라는 조언을 하는 사람이 없고 왜다 같이 과거 이야기만 했는지 그 자체가 과거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그건 점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자기 스스로를 가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는 사람 사주를 봤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는 사람이라는 게 친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영돈 PD라는 PD는 대부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사주를 해석하는데 이영돈 PD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주적으로만 해석을 해주십시오. 나라는 사람을 배제하고 사주적으로만 해석을 해주십시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영돈 PD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적으로 해석을 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영돈 PD라는 늪에 빠져가지고 사주적으로 해석을 못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게 어떻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영돈이라는 사람에 맞춰서 사주를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돈이라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영돈 PD에 대해서 언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론인이다. 왜냐하면 목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학문이고 언론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주가 그 지금 그 제주도에 사시는 그분인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나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학문이라는 게 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무를 저 사람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나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영돈이라는 사람에 갇혀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언론인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돈이라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 해석을 이영돈에 맞춰서 해석을 한 겁니다. 이영돈에 맞춰서. 그래서 물론 뭐 10년운이나 이런 게 다 틀린 거는 같은 역순진으로서 좀 그렇긴 해요. 그게 정말 이영돈이라는 틀에 갇혀서 그런 건지 그분들이 잘 못 본 건지는 저는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언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나무를 가지고 하는 일로 할 것이냐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목이라는 전체적인 일이 나무를 가지고 하는 일, 학문으로 하는 일, 아니면 뭐 농사일 이런 것들을 다 목으로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봤을 때는 이영돈이라는 사람한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래 사주에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사주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영돈 PD에 대해서만 아니고요. 저 자신도 진짜 저하고 잘하는 사람의 사주는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 그걸 연구하는 자세로 하거든요. 연구하는 자세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 이건 이래서 이랬구나 이건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의 삶을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아 이때가 이런 운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 그럼 이 운때가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주를 맞추는 거?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주는 그래서 발전하고 진화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주가 당나라, 명나라, 송나라 때 그 집대성이 된 사주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럼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때적인 학문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 기초를 가지고 많이 보는 그 상담하면서 그 상담하는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화를 해오는 거거든요. 사주법이라는 게 명략이라는 게 그 기본을 두고 지금 현대에 맞춰서 계속 진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본래 사주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진화하는 거거든요. 진화하는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상담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어떤 지식이 커지고 상담을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사주라는 것은 진화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족보 얘기하는데 그게 뭐 이병철 회장님 사주, 정주영 회장님 사주, 박정희 대통령 사주 뭐 이런 누가 봐도 특이한 사주들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사주 이런 사주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 때 이런 사주였구나 이건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거를 연구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마치고자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살아온 걸 가지고 이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법이 진화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 그 사주를 거기에다가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일종의 버릇이거든요. 그래야 사주가 진화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영돈이라는 사람을 알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역술인의 함정,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 스스로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함정이요. 참 벗어나기 힘든, 그러니까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에요. 역술인에게는. 왜냐면 저도 역술인이고 저도 명리학자지만 사주가 제가 어떤 사주를 봤을 때 잘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우쭐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점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최대한 안 하려고 하지만 가끔 가다가 제가 이번에는 뭐 어디 쪽으로 가십시오, 어떤 학교에 뭐 원서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느 쪽 시험에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쓰라는 데안 쓰고 다른 데 썼는데 떨어졌대요. 그리고 제가 쓰라는 데로 썼으면 합격을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두렵기도 해요. 두렵기도 하지만 또는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게 맞춘다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역술인 스스로가 판 함정이에요. 그게 솔직히 함정입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제 스스로도 저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말아야 된다. 저는 뭐 시작한 지 몇십 년이 된 사람도 아니고 불과 몇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고 계속 저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그 함정,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이 했던 대로 했더니 됐어요. 또는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걸로 제가 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됐어요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며 저도 어쩔 수 없이 우쭐해지고, 아, 저 사람이 저래서 나에게 또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함정을 벗어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그뭐 10대 역술인이라고 뽑았던 그 사람들 중에 무속인을 제외하고는 다 틀렸잖아요. 다 딴소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역술인 스스로가 파놓은 자기의 함정에 자기들이 다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역술인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인식을 심어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몇 가지 더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계속 저희 고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 상담자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제발 역술인한테 가셔가지고요, 무당한테 가셔갖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과거는 내가 제일 잘합니다. 이 역술인이 아무리 잘 맞춰봐야 나보다 더 잘하겠어요. 내가 과거는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내 과거를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과거를 왜이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들으러 가십시오. 그런 조언을 들으러 가시고, 그런 고민을 얘기하러 가십시오. 그리고 진짜 왜 가셨어요? 어떤 뭐 학교를 정한다거나, 직장을 정한다거나, 뭐 사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조언을 들으러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언을 들으러 가십시오. 과거를 얼마나 잘 맞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내 과거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과거를 저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 자체가 과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 역술인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제대로 된 상담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를 뭐 상담하시는 분들의 탓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상담하시고자 역술인들이 먼저 바꿔야 되는 거지만, 상담하시는 분들도 과거를 궁금해해서 과거를 얼마나 잘 맞히는 거를 기준으로 삼지를 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역술인의 태도인데 그 무속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역술인지 무속인에게 배워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무속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에게 듣는 얘기를 나는 과감없이 하긴 하지만 나도 틀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난 연구하는 자세로 얘기를 한다, 나는 얘기를 합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점을 치는 무당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술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뒤집혔어요. 본래 역수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건 학문이기 때문에 얼마나 몇 프로를 맞히느냐가 중요한 학문이 아니에요. 철학이잖아요. 어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라고 의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뭐
소크라테스에게 질문했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듯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러 온 거예요. 역술이는 본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식이 많고 많이 살아온 분들이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고 아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조언을 하는 게 본래 역술인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역술인들도 틀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인정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되려 무속인이 틀릴 수 있다. 나는 연구하는 자세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참 그 역술인, 명리학자, 학자잖아요. 학자 입장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무속인보다 못할까? 무속인도 틀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속인도 연구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명리학자가 그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참된 역술인의 자세는 그거야. 내가 틀릴 수 있다. 얼마든지 틀릴 수 있더라. 다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해주고자 한다. 라는 자세가 진정한 역술인의 자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고 안타까웠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이용돈 PD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다시 검증을 하신다 그러면 일반인 검증단 이런 거를 한 10명에서 20명을 이렇게 꾸려가지고요 몇십 군데가 됐던 가셔서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음식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맛평가 하듯이 한 10명, 20명 정도의 그 무속인이나 역술인들을 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쭉 들어보면요 평점이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명은 거의 비슷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올바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기든 아니든 홀리든 홀리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10명에서 20명이 이렇게 한 사람한테 가서 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십 명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돈이 천만 원이 더 들라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검증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점수가 매겨집니다. 정확하게 점수가 매겨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는 게 정말 10대 역술인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과거를 잘 맞히는 거가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나. 왜냐면 이용돈 PD 자체도 얘기를 했잖아요. 조언자고 상담자다. 그럼 조언자고 상담자인 거를 평가를 해야죠. 과거를 얼마나 더 잘 맞추느냐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 10명, 20명에게 몇십 군데를 가본 이 사람들에게 봤을 때 얼마나 참 조언을 해줬냐, 참 상담을 해줬냐 나를 본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실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그런 평가로 우리가 맛평가를 하듯이 맛집평가를 하듯이 그런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바램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영돈 PD가 간다를 보고 참 같은 역술인 명리학자로서 부끄럽기도 했고 어떻게 무속인보다도 못할까? 자기 자랑만 하고 무속인보다도 못할까?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다면 그 뭐 박도사라는 분이 이렇게 노트를 쓴 게 나왔잖아요. 그 분이 얼마나 잘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분의 심정, 걱정, 그리고 고민, 그 사람의 고민, 그 사람에 대한 고민, 그 사람에 대한 조언 이런 것이 본래 참 명리학자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잘 맞췄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사주를 못 봤고 그 사람이 딴 걸 못 봤으니까. 하지만 그 자세만은 본래 역술인 명리학자가 본받아야 되고 본래 따라야 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후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